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 바로 이 앞에 있는 삼성의 QM3 차량인데요. 일단 색깔부터 남달라요. 네, 이 차량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2015년식 모델의 유행거리 43,000km, 단순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삼성의 QM3 RE 등급의 차량입니다. 일단 이부터 한번 둘러보실 건데 이 차량은 또 경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인연비는 18.5km로 찍혀있는데 고속도로 연비가 20km가 넘어가요. 정말 연비 효율성은 최고인 차량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 디자인에서 전면부에서 보이는 이 패밀리룩, 네, 이 디자인은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세단인 SM6부터 이 QM3, QM6까지 전체적으로 이 패밀리룩은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하이그로시와 이렇게 크롬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세련된 모습, 유러피안의 감성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색상 보시면은 이 빨간색도 되게 여러 가지 색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좀 촌스러운 빨간색이 아니고 되게 고급스러운 세련된 빨간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휠 같은 경우에 휠에 휠 기스 전체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부분으로 보시면 앞에 휀더부터 도어, 뒤에 도어까지 전체적으로 문콕 보이지 않는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빨간색과 이 검은색의 색깔 조합 또한 정말 깔끔하게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스가 거의 안 보이고 뒤에 타이어도 동일하게 한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 모습 보면은 확실히 SUV다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 이렇게 루프 스포일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트렁크 여는 게 전체적으로 SUV답게 확실히 위로 크게 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에 짐을 싣고 꺼낼 때도 충분히 편한 모습, 그리고 큰 트렁크 공간도 지금 되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 더 큰 짐을 원하실 때는 6대4 폴딩까지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대쪽도 지금 외관에서 문콕이나 기스 상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되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쪽 뒤에 휠도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기 운전석 앞에 휠만, 네, 운전석 말고 이제 조수석 앞쪽 휠만 조금 휠 기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외관 한번 다 살펴봐 드렸는데 들어가서 이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되게 아기자기하고 확실히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중앙에 이렇게 센터페시아 테두리도 외부하고 동일하게 빨간색으로 마감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송풍구도 중앙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감이 되어져 있어서 좀 더 디자인적으로 좀 많이 신경 쓴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은 옵션 설명드리자면은 운전석, 조수석은 둘 다 수동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RE 등급 하면은 제일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저도 전동 시트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안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좀 경제성을 살린 그런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시트 상태는 되게 좋습니다. 확실히 울거나 이런 부분도 거의 없고 그리고 찌그러지거나 이런 데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들 보시면 핸들의 버튼도 많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트립창 컨트롤 하는 버튼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리얼 카본은 당연히 아니겠죠. 네, 디자인적으로 좀 카본 느낌의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기판 한번 보시면은 계기판 같은 경우에 RPM 계기판, 그리고 지금의 속도계는 지금 저렇게 디지털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확실히 좀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지금 중간에 룸미러가 ECM 룸미러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좀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채널 블랙박스는 들어가 있고 밑으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네, TMM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제가 보기엔 길찾기를 더 빠르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있긴 해요.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은 후방 카메라는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터까지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주차하실 때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은 지금 풀오토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확실히 냉매 엄청나요. 되게 추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끄는 건데 이게 그냥 360도 계속 돌아갑니다. 켜놨을 때 보시면 이 온도에서 돌리면서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색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살짝 말이 꼬이네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이제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기어봉도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뭐 이쪽 배열은 되게 깔끔한 것 같고요. 이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 키는 버튼,
활성화하는 버튼이죠. 그리고 스피드 리미터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코 버튼, 그리고 이제 드라이빙 모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자리의 옵션들도 생각보다 이 정도 나쁘진 않아요. 프로토 에어컨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까지 전체적으로 필요하실 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자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는데요. 확실히 뒷자리 공간도 나쁘진 않습니다. 무릎 공간, 머리 공간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포켓도 좀 이렇게 라인으로 해가지고 좀 세련되게 만들어 놨어요.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많은 신경을 쓴 요소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뒷자리 공간은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탔을 때도 무릎이 닿진 않고 머리도 닿지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면 대한민국 1% 상위의 몸매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머지 분들, 모든 분들이 좀 편하게 타실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가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는데요. 일단 엔진룸에서 이 본네트가 생각보다 되게 특이해요. 저는 본네트가 이렇게 볼륨이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조금 이제 앞에 강성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확실히 느낌이 좀 많이 틀립니다. 일단 엔진 소리 한번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소음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내에는 방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까지 그렇게 소리가 많이 유입되진 않고요. 대신에 이 연비 효율성 하나 정말 최고인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가만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차량 일단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 2015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43,000km, 단순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삼성의 QM3 RE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일단은 이 차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제가 이 QM3 하나의 시그니처 색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되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고급스럽다는 느낌까지 드는 그런 색상입니다. 그리고 실내 보시면 옵션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할 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수용 SUV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인기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이 차 이외에도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차 어때?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